드라마 하늘에서 주인공 장현은 목숨을 걸고 길채를 구하려고 애쓴다. 양은보호 소식을 듣고 포로시장으로 향한 장현은 눈물을 흘리며 길채를 발견하고 길채를 쫓던 길채는 장현에게 감탄한다. 그러나 처참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둘은 포로시장에서 온 길치를 보고 절규하는 장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청나라 상인들의 매질이 시작되자 길채는 지마자락을 붙잡으며 끌려가려는 순간에도 눈물을 보인다. 깨어난 장현은 길채를 구하러 포로시장으로 향하고 길채를 사겠다고 선언하지만 높은 값을 요구하는 상인들에 맞서 칼을 빼든 장현은 상인들을 제압하고 포로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날 밤 길채를 홀로 두고 떠난 것을 후회하는 장현은 새 옷을 찾아와도 상인에게 길채가 다시 황실에 팔렸다고 듣게 된다. 한편 장현은 각화를 찾아가 자신을 실로 삼도록 설득하지만 각화는 거절하고 장현을 살리든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길채는 각화가 장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황제에게 바치면 둘의 헤어짐을 믿고 각화에게 데려가려 하지만 청나라 말을 배운 길채는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황제에게 자신의 처우를 맡기게 된다. 채는 심양을 떠나라는 각화의 명령에 따라 심양을 떠난다. 각화는 길채와 장현의 목숨을 걸고 내기 사냥을 제안하고 승자가 길채를 살리되 자신은 평생 시녀로 살게 되고 장현은 살아남지만 장현이 이기면 길채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장현은 죽는다고 한다. 길채를 쫓던 장현은 길채를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각화가 쏜 화살을 맞으면서 길채를 구한다. 장현은 길채를 안고 쓰러지지만 각화는 장현을 살려주게 된다. 날이 더욱 더 길어진 가운데 모두가 덕분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한편 소현세자와 강비는 심양에서 농사짓고 백성에게 이로운 서양 문물을 조선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며 많은 것을 배운다.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의 의신과 소영조씨의 모략으로 인해 어의사주에 죽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세자빔 강비의 사약으로 세 손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현과 길채는 공경과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려는 과정이 그려진다. 또한 청황제 딸 각화 역시 심양에서 장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애절한 마음으로 장현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는 영과의 내기를 피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살려주게 되고 그러나 구왕무가 보낸 자객에게 의해 길채는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계속해서 신녀를 통해 길채를 감시하게 된다. 길채를 구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치게 되는데 이로써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지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메시지가 마무리된다.